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데르센입니다.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를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설펐던 것 같아요. 예. 사진의 결과물도 그렇고, 보정도 그렇고, 참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못 찍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예, 제 스스로가 말이죠. 되게 못 찍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찍는 것처럼 저는 나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멀리 돌아와서 여기 위치까지 오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누구 앞에 나서서 강연도 하고 상업 사진도 촬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진을 좀 찍으셨던 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보 시절이 있었고 그 초보 시절 때는 참 어설픈 사진을 많이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법한 정말 유명한 사진 작가분들 있죠. 상업사진이든지 파인아트든지 뭐든 간에 그런 유명한 사진 작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초보 시절이 있었어요. 즉 쉽게 말씀드려서 예.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사진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막 카메라를 잡으셨다면 예. 절대로 주눅이 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이 10년 뒤 그리고 15년 뒤에 어떤 작가가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엔미디어 측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출판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책을 내는지 저는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보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정만 이렇게 중요시해서, 요즘 나온 책들은 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보정 못지않게 출판의 그런 비중도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책을 같이 내고 싶다. 그러니까 촬영된 결과물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보정까지 이어지는 그런 책을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보정만 해서는 내가 찍은 사진은 결국은 적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촬영자가 이 어떤 환경에서 빛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심도를 어떻게 가져가고, 앵글의 높낮이는 어떻게 가져갔으며,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가 되고 설명이 된 부분에서, 예, 그 사진을 가지고 이런 컬러 톤을 구현할 수 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하고, 몇 가지 또 전제를 달았어요. 뭐냐면은, 나는, 그냥 따라하기식 보정보다는 그냥, 왜 이렇게 보정하는지 그거 설명하고 싶다. 네. 난 그걸 싫을 거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예. A컷뿐만 아니라, 책 모든 이제, 뭐죠? 사진 서적 보면은 전부 A컷만 다 나와 있잖아요. 정말 잘 찍은 사진. 실패한 사진 잘안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실패한 사진을 가지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이렇게 단계별로 완성시키는 과정, 이것도 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흔쾌히 오케이 했는데 최종 작업에서 거의 580페이지까지 육박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계약상의 페이지 수는 400페이지였는데 한 580페이지까지 육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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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480페이지 본으로 어제 저한테 책이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책이죠. 어제 받았는데 제목도 사실 저 이거 몰랐어요. 예, 제목도 몰랐어 모르고 있다가 제가 책을 받고 이 책의 제목을 알았거든요, 저도. 예, 유튜브 데르센의 사진 촬영과 라이트룸. 원래는 DSLR 사진 촬영과 라이트룸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제 닉네임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닉네임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진 선배로서 진짜 사진 선배로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사진 생활 좀 길게 가져가고 좀 진중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닉네임을 실명으로 하세요. 예. 닉네임을 쓰시지 마시고 실명으로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안드레센 이게 안드레센이 아니죠. 원래 데르센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냥 소소하게 블로그나 카페에 가지고 그냥 그 당시엔 SNS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사진만 공유하고 이 정도로 하려고 저는 취미로 하려고 그냥 가벼운 취미 정도죠, 진짜. 그 정도로 하려고 원래는 그래서 내용도 좀 동화 같은 사진을 찍고 싶어서 안 데르센에서 안을 빼고 그냥 데르센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어감 자체가 상당히 발음하기도 어렵고 입에 딱 달라붙지도 않고 좀 핀트가 어긋난 어감이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대려센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별로 지금 바꾸고 싶어도 이미 저는 못 바꿉니다. 이미 빼도 박도 못하게 다 퍼져가지고 못 바꾸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사회생활 좀 길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닉네임은 실명 쓰십시오. 진짜 이건 진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야 좋죠. 여러분들 예, 실명을 가지고 나중에 전시회도 할수 있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일단 뭐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 그냥 제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책을 쭉 펼쳐 봤을 때 종이의 질, 예, 종이 질도 나쁘지 않고 새책 냄새가 나네요. 예, 그리고 근데 이거 라면 같은 거 이렇게 올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예, 이게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녹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카메라와 렌즈,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 있죠.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 ISO 감도 이런 부분들 당연히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더 심도 있게 좀 언급해야 될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고요. 제 경험상에서 이 부분에서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은 실촬영에서는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따로 또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신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시기보다는 반드시 읽고 넘어가세요. 상당히 솔직히 이 기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삐끗해 버리면은 이 뒷부분에 가셔도 여러분들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반드시 여러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식광이라든지 화이트 밸런스 이런 부분들도 영상에서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이론 있죠. 색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컬러, 색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히스토그램, 뭐 캘리브레이션, 뭐 그런 거 있죠. 캘리브레이션 장비 없이 최적의 편집 환경 만들기. 예. 캘리브레이션 장비 없이도 여러분들 최적의, 최적은 아니지만은 예. 돈한푼안 들이고, 예. 캘리브레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룸에 이제 넘어가는데 라이트룸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라이트룸을 정말 많이 안다라고 저는 제 자신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책을 쓰다 보니까 모르는 게 생각보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의 메뉴, 짤막한 메뉴 하나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는데 정말 막몇 시간 걸려도 분석 못 해가지고 결국은 어도비사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또 어도비사는. 그래서 좀이 라이트룸 이론에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여러분들께서 막이 라이트룸 이론 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이걸 외우잖아요. 그럼 라이트룸 책낼수 있어요. 진짜. 예. 그 정도로 라이트룸의 이론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활애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사진 자르기라든지 뭐 크롭하는 방식, 뭐 작업 내역 확인하기, 뭐 그다음에 프리셋이죠. 프리셋 만들기. 뭐 그리고 각 패널, 화이트 밸런스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톤 패널이라든지 그런 패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그냥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제가 이 앞쪽에서 기초적으로 언급하냐면은 앞쪽에서 기초를 잡고요. 이제 실제로 아까 실제로 좀 이따 뒤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파트에서 실무적으로 할때 그때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이거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앞쪽에 있는 이 라이트룸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정말 이거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풍경사진 찍는 노하우. 짱한 풍경 사진을 얻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죠. 예. 날씨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날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 시정이라든지 뭐 헤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기상청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삼각대를 쓰는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이론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섹션 이제 풍경사진 섹션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면은 이제 밤하늘의 별사진 촬영과 보정하기 이거 있거든요. 별사진 촬영을 이제 사실 하는 거는 좀 많은 인내를 요구하죠. 인내와 용기를 좀 요구하는 사진 촬영이라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제가 촬영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감정들까지 책에 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쭉 보면은, 일단 별 사진을 찍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별 찍으러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첫 번째로 이제 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천문우주지식 정보, 여기 접속을 하셔가지고, 예. 월별, 해, 달, 출몰 시각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 왜 확인해야 되냐면, 달이 떠 있는 상황에서는 별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이 완전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은 별 사진을 찍을 때 정말 그때부터 별을 장관을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저처럼 수업 시간에 많이 잠을 자셨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해가 올라오면 달이 지고, 예, 달이 올라오면 해가 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냥 해가 뜨는 시간, 달이 뜨는 시간은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지는 시간을 확인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겠죠. 그리고 뭐 점상 촬영, 궤적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별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이거는. 예, 셔터 스피드가 생명인데, 뭐, 예를 들면, 적이 0의 오리온자리 부근은 셔터 스피드 15초, 예, 적이 90도의 북극성 부근은 30초로 설정한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오리온자리 부근이 15초와 북극성 부근이 30초죠. 오리온자리 부근은 별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셔터 스피드 15초 이내로 걸어야 돼요. 이거는 50mm 렌즈 기준으로 망원 렌즈라면 여러분들 더 빨리 걸어야 됩니다. 50mm 렌즈 기준으로 15초 이내로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북극성 주변이면 30초 이내로 걸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별자리를 찾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데, 생각보다. 예전에는 뭐 사실 그 카시오페아 자리하고 큰곰자리 요 사이에 있는 별을 가지고 막 북극성을 찾는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뭐 있죠? 예.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 예. 스마트폰을 이렇게 별에다 갖다 대면은 그 별자리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북극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셔터 스피드를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별을 궤적을 돌리겠다라고 하시면은 거기다 인터벌 릴레이즈를 장착해서, 예, 그대로 인터벌 릴레이즈를 장착해서 촬영하고 수시로 나와서 조금 몇 번씩만 사진 확인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추후에 합성을 했을 때 사진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별 궤적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뭐 촬영 준비하기부터 구도 잡기, 세팅, 인터벌 세팅 기능, 뭐 어떤 포맷을 사용하고 뭐 그런 부터. 그리고 이제 이 촬영을 해서 이별 궤적 합성 사진 만들기. 예. 이 보정 파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찍은 사진 가지고 보정을 그대로 하고 궤적을 만들고 별이 더잘 보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룸 가지고 말이죠. 이런 패턴이에요. 이론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실제 촬영을 해봅시다 해서 같이 촬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A컷을 골라서 거기서 이렇게 보정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물 사진 파트. 여러분들 뭐 가로 사진하고 세로 사진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혹시? 인물 사진 찍을 때? 네. 인물 사진은 첫 번째로 제일 쉬운 건 뭐냐면은 인물이 차지하는 그 사진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은 여러분들은 세로로 찍으면 되고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면은 가로로 찍으면 됩니다. 아무 때나 그냥 입문 단계에서는 그냥 계속 가로로만 찍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사진이 나오는데, 일단 이 가로로 찍느냐, 세로로 찍느냐, 이거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물 사진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배경의 패턴에 따라서 이 가로로 찍을 것인지, 세로로 찍을 것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인물이 부각이 된다고 해서, 세로로만 딱 찍어야 된다. 그런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인물이 패턴이 세로로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찍고, 가로로 갔을 때는 이렇게 찍고, 배경의 패턴이 말이죠. 패턴을 보고 찍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델 촬영부터, 모델 촬영 섭외부터, 그 다음에 촬영 준비까지, 그리고 실 촬영까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물 사진 모델 섭외를 처음 해보신 분들이나 몇번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상당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가을이니까, 예, 가을이니까 하나 섹션 하나 꺼내 봅시다. 예, 가을 느낌 가득한 인물 사진 촬영. 이거죠.
다른 것은 없고 그냥 뭐 촬영 컨셉과 장소 선정 이런 부분들 제가 쭉 언급해놨고요. 최적의 날씨, 최적의 조리 결과, 빛의 방향 이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고려해놓고 뭐 프레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느낌이 별로다. 그래서 나는 또한번더 이렇게 찍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A컷으로 낙점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보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보정을 해서 이제 보정 섹션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을 감성 가득한 화사한 인물 사진 만들기라는 보정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A컷을 고르고 그 A컷을 가지고 보정 섹션으로 바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예. 즉, 무슨 말이냐? 이 컬러 톤을 뽑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찍어야지 이런 보정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 이것을 이 책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침업사 위장 플래시 활용하기. 사실 이 외장 플래시를 제가 인물 사진 쪽으로 많이 이거 할애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된답니다.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품 쪽으로 돌렸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저한테 질문 오는 게 많아요. 예,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인데 조명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 제가 쓰는 조명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안 맞아요. 타산이. 예. 제가 업체 사장님, 저한테 질문 주신 사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타산적으로 좀안 맞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다른 데 업체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게 외장 플래시 하나만 있어도 제품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그 외장 플래시 하나로 가지고 이제 시계라든지 뭐또뭐 인형이라든지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찍을 수 있어요, 진짜. 예. 근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찍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외장 플래시를 활용해 가지고 촬영하게 되면은 배경이 아마 이제 정말 이거 저렴하게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도화지 같은 거, 큰 도화지 있죠. 그것을 깔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깔아서 여기에 제품 올리고 찍는 건데,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이제 배경이 완전히 하얀색이 안 나오죠. 당연히 광량이 부족하고 라이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라이트룸으로 이것을 그 하얀색으로 눕기를 따는 방법을 제가 또 언급을 해놨어요. 이 하얀색 배경을 완전히 딱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법을 또 언급을 해놨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피팅 모델에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려고 했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좀, 페이지 할당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덤성덤성덤성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네. 그 사진은, 그 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촬영과 보정이 거의 1대1이에요. 이거는, 예, 촬영 못지않게 보정이 중요하고요. 보정 못지않게 촬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 책에 영혼까지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사진을 찍는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좀더 빠른 지름길이 될수 있다면은, 예, 이 책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체득을 할 거예요.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15년이 지나든, 아마 여기 책에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저처럼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10년이 넘게 먼 길을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좀더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제가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진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사진 찍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